왜 지원해서 간 거예요? 아, 제가 대학교 전공이 수영 전공이었습니다. 네. 수영 선수. 선수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수영부 있는 학교를 갔다가. 그러면 거기서 왜 그렇게 갑자기 운동에 막 전력하시게 된 거예요? 저희 부대가 아무래도 좀 특수부대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들이 다 막 엘리트 스포츠 하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. 네, 그게 조금 기가 너무 세서 저도 조금 맞춰야겠다.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좀 탑티어가 되지 않았나. 네, 그러면 바다에서는 태환이보다 수영 잘해요? 아, 박태환 분이 더. 아, 왜 바다 수영은 다를 수 있지? 아, 장기적으로 가면 뭔가 모르겠다. 작업을 수행하면서 가는 거면은. 네. 바다 거북이보다는 달라요? 만난 적 있어요, 바다 거북이? 바다 거북이는. 그 질문 너무 많이 들어봤죠. 죄송합니다. 아니, 바다 거북이 못 만난 걸 죄송하다고 나와야 되는데요. 아니 근데 충원 씨가 보니까 야, 운동을 열심히 하시나 봐. 홈트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. 이건 조금 네, 요새 육아 때문에 밖에 운동을 잘 못 하러 다니는데 제가 특별히 제작을 한 그 중량 조끼가 있습니다. 철판 한 14kg 정도 되는 그걸 착용을 하고 이제 바이크도 타고 뭐 스쿼트라든지 푸쉬업 같은 거를 계속 무한 루프로 도는 거예요. 아, 영재 씨는 그 딸들이 트레이너예요? 트레이너예요. 교관이에요. 제가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딸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놨어요. 옆에서 아빠 운동할게 와서 봐. 그래서 아빠 막 운동하고 있으면 타 등에 태워서 팔굽혀펴기 하고 그리고 항상 복근을 좀 보여줬어요. 남자는 이게 있어야 돼. 이게 식스팩이야. 그렇게 세뇌 교육 시키면 딸들이 보고 아빠 식스팩 보여줘. 제가 긴장하네. 해야 되네. 항상 만들어내. 네, 일로 와. 그래서 두 딸 딱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스쿼트하고 들고 이렇게 이두 운동하고. 아이들 좋아해요? 너무 재밌어요. 놀이기구 타는 것 같은데. 놀아주면서 저도 이 운동을 좀 충족하고.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너는 이렇게 남자의 기준이니까 이렇게 식스팩인 남자 만나야 돼. 큰일 났네. 딸들이 나와서 보면은 식스팩인 남자 없거든. 못 가겠는데. 뭐 식스팩이 어딨어 지금. 전부 다 원팩이야 그냥. 단점이 있어요 근데. 재밌으니까 계속 해달라고. 아, 그렇겠다. 놀이기구 같으니까. 두 분 다 이제 운동에 자신 있는데 육아에는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. 충원 씨도 아이가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13개월 됐어요. 아이고 이뻐라. 아, 너무 예쁘겠다. 인생에서 가장 효도를 많이 할 나이인데. 너무 이쁘니까. 많이 지쳐 보이시네.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이 친구 잠을 잘 안 자요? 경찰부대 미션 할 때 자기는 미션을 다 해주면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안 힘듭니다. 지금 좋습니다. 더 센 거 하고 싶습니다. 항상 자신감이 충실했어요. 끝나고 나서 만났거든요. 좀 다크서클 내려서 형님 육아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육아? 저 울고 싶어요. 이 당치가 울고 싶어요. 차라리 그 훈련이 더 쉬워요? 그렇죠. 차라리 훈련이 더 쉽죠.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면 뭔가 오니까. 근데 육아는 그게 없어. 해도 해도 끝이 없어서? 훈련은 끝이 있잖아. 육아는 끝이 없잖아. 그러니까 네, 그 정도면 아들이. 강철 부대에 오히려 녹화 기다렸을걸?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이거. 뭔가 여행 가는 것 같았어. 그러니까. 여행 가는 거 아니야. 휴가지 휴가. 야, 우리는 볼 때 저거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그러니까. 여행 가는 것 같은. 아, 천재행보다 하긴 낫죠. 오늘도 되게 아침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? 네. 훨씬 일찍 도착하셨다고. 제가 작가님한테 한 시간 전에 도착했다고. 아직 벌써 귀여우신데. 진짜.